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은 저희가 된통 당했습니다. 몰카 영상을 저희가 찍혀봤어요. 찍혀봤어요. 네. 이제 한번 같이 보면서 PD들이 해명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보겠습니다. 해명을 해보죠. 해명을 해보죠. 오빠 지금 빨개졌어. 그래 오빠 나 좀 좀 봐줘 편집. 어 피곤해. 아 씨. 그래서 봐봐 오빠가. 응. 잘했네. 왜 그래? 왜 그러지? 장난친 거지. 왜 장난치지 나한테? 띵뽕. 눈 여기 왜 이렇게 빨개? 다를게요? 울었어 자다가. 어? 옛날 여자친구 꿈에 나왔어 지금. 아 뭐 옛날 여자친구 얘기를 해. 지금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야! 왜? 왜? 어 웬일로 또 치마를 딱 입고 왔디야? 엄마한테 잘 보일라 입은 너 없대. 봐봐. 실패했네. 아 너무 다리를 너무 이렇게 장난해? 너무 그렇다. 근데 그럼 뭐 이렇게 과자 흘리면서 먹어. 아니 근데 나도 남자야. 막 만지면 그래. 더듬지는 마 친구야. 근데 뭐 어때? 응? 뭐 어떻긴 않지. 뾰로 게임 할래? 뭐라고? 아 남자 쩔보네. 여기다 해봐 해봐. 그래 결국 하긴 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안 간대요. 안 하면 안 해주면 안 간대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해주면 간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아, 하고 싶어서 한 건 맞잖아요 사실은. 빨리 가라 내 미에서. 아, 오케이. 아, 왜 그래? 아 왜 무슨? 아 얘기를 해보자. 아 왜 개고파 나 이래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마음 잡고. 아 편해. 저 다리를 갑자기. 주물러봐. 주물러보지. 왜 그래? 왜 나 옆에 올려놓는 거 좋아해? 아 얘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올려놓는 거 모르겠는데. 왜 그래? 왜? 뭐 할 말 있어? 혹시 미니 스커트를 입고 내 다리 위에 네 다리를 올려놓는 그건 왜 그러는 거야? 안 짧아 하지 마. 안 짧다고? 응. 반스가 다 보이기 직전인데 지금? 진짜 반스 볼래? 뭐라고? 약간 혹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아 보라니까. 뭐 바로 본다 했죠. 어디까지 하나 보자 저 이런 마인드로. 반스 뭐라고? 응? 응이야? 응. 아니 기다려봐. 나와봐. 나와봐. 잘했네. 본다며. 어? 본다며. 뭘 봐? 팬티. 반스를 본다 그래 지금 내가 좋았네. 팬티 본다며. 너 브라이야? 왜? 딸기 싫어? 딸기 싫어? 아니 어이없는 게 싫어서 내가 갖고 오가. 아 팬티를 본다는데 러브젤을 왜 가져오냐고. 콘돔이랑. 딸기 싫어 왜? 써보고 싶어. 이건 같이 쓰는 게 아니야? 혼자 쓰는 거. 난 혼자 쓰는 거 맞잖아요 근데. 영상에서만 그러고 숙맥이네. 뭐라고? 정신 차려. 아. 왜 자꾸? 아. 어. 왜 안 하던 짓을 해 평소에? 정신. 아 진지하게 좀. 아니 좀 닦아줘. 묻었어. 왜 왔어? 알았어. 이런 건 또 좋다. 닦아줄게. 됐어. 남자친구 닦아달라 하니까 내 남자친구 아니야. 그래 남자친구가 닦아달라 그래. 왜 그러냐. 내 남자친구가 오빠가 될 수 없는 거. 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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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칭칭가워! 정신 차려! 개소리 하지 마! 그래! 아 저 좋다! 아 오죽 얼마나 싫었으면은. 뭐가 미소가 있어. 언제 또 립밤 발랐대? 립밤 원래 발랐어 나. 오빠 자고? 응? 그래 우리 단계를 좀 거쳐가야겠네. 알겠어 기다려. 뭘 기다려 왜? 어? 살짝 씻게. 뭘 씻어? 어이 응? 어딜 가? 화장실. 왜?
같이 갈래? 같이 씻을까? 왜 화장실 왜 가는데? 아 몰라 기다려 나 갔다 온다. 준비해라 너도. 뭘 준비해? 야 이거 영상 뽑는다. 어, 뭐야? 근데 이건 내가 가져온 거야. 초코 시럽. 혹시 오빠 취향 몰라서? 아 이걸 어떻게 써? 갑자기. 왜 싫어? 아 싫지 않은데. 어. 뭐가 싫지?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아니 이거 어떻게 써 여기서? 왜 못 써? 왜 들어오잖아. 그 위에 좀 치워봐. 진짜로? 응. 아 장난치지 말고. 장난 아닌데? 쓰자. 아. 안 돼. 어떻게 이걸 어떻게 씁니까? 응? 어? 어떻게? 저거 진짜 어려워. 왜? 그거 민지 선배 오늘 못 오고 병준이 술 마시러 갔고 기동빵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응. 괜찮아? 응. 내가 하자 했는데. 저는 이 친구가 진심인 줄 알고 네. 싫다 그러면 상처 받을까 봐. 나 씻고 온다. 언제 드시죠? 기다려. 어디야? 잠깐만 잠깐만. 저한테 바로. 아, 얘가 지금 전화 올 타이밍이 아니야. 내가 여의도 걸 아는데 왜 자꾸 몇 분 있다 오냐고 물어보더라고. 아, 알았어. 심지어 지금 립밤까지 바르고 기다리고 계시네. 아니, 립밤 원래 바르는 거고. 나간 사이에? 저는 이게 무슨. 나 저를 보세요 한번. 뭐하세요? 에? 뭐하세요? 다 끊어 놓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땅에 실어온 냄새 나 맡은 거예요. 아니 무슨 냄새인가 또 궁금하니까. 또 바로 들어가야 지금. 아유 근데 괜찮다 이거 뭐 영상. 어 뭐야? 뭐가? 어? 아 이게 아까 꺼내놓은 거 같은데? 아 그래? 응. 잠시만. 응. 오빠. 뭐란 뭐란 말이야? 뭐란 말이 하냐고? 왜? 거짓말. 뭐가? 뭐가? 뭘 시켜? 어? 손가락 콘돔 어디 갔어? 뭐가? 손가락 콘돔 어디 갔냐고? 뭐가? 손가락 콘돔 어디 갔냐? 뭐 없어. 자 이제 공기동 깔끔하게 딱 안 넘어간 걸로 딱 끝내고 자 정자열 자료 화면 보시죠. 오 눈 빨개져요. 눈 빨개요. 누가? 마지막 기자오빠한테 왜 전화했습니까? 몇 분 남았는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이게 아니고 근데 이런 걸로 장난치면 안 돼. 어쨌든 결론은 정재현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야 무슨 준비를 해! 정재현은 개쉬운 남자다. 씻고 온다니까 내가! 아니 이렇게 되면 제가 기다린 것처럼 비춰지는데 네. 저기에서 보시다시피 네. 제가 전화를 합니다. 네. 당황을 해가지고 네. 아니 저는 이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네.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너무 거절하면 상처받잖아요. 빨리 오라고 해요 실제로 네. 당신한테. 그래요. 근데 그거를 또 편집을 쳤어요. 악마의 편집을 쳤어요. 마치 내가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이 있냐?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진짜 빨리 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았어 빨리 와 그냥 아, 이런 느낌으로 저 들었어요. 아, 판단은 너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순간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이지비가 자고 있는데 편집을 봐달래. 근데 볼 게 없어. 잘했어. 이상해. 몰카한 건 몰랐지. 뭐 저는 근데 어차피 제 마인드가 이것들이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냐 할 만큼 해봐라 저 같은 경우에. 몰카한 걸 어디서 알았냐? 러브젤에서 확신했고 이지지만 러브젤만 가져오면 그래 오케이. 시럽을 가져오네? 이건 예능이다. 이건 몰카다. 수위가 센 몰카다. 이거 저는 좀 세고 생각했어요. 이걸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근데 사람이 또 몰카한 걸 알면서도 혹시 진짜일 때 대비해서 또 각을도 또 하고 맞지 맞지 이런 준비성이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몰카든 뭐든 하여튼 한번 어디까지 갈까? 근데 진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이게 저희가 둘 다 크리에이터고 약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거든요. 어, 기분은 안 나빴어요. 예, 하는 장난들도 워낙 막 이렇게 짓궂은 장난을 많이 쳐서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하시기에는 근데 조금 이 친구들이 수위가 센 장난을 하지 않았나 불편할 수도 있는 네. 장난 치지 않나 싶어서 끝나고 다음에 촬영 가능한 장난을 해라 그럼 받아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백입니다.